김어준, 주진우 등 노골적으로 친문 성향을 보여온 인사들이 속속 지상파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등용되고 있습니다. 대놓고 어용방송을 하겠다고 선언한 인사가 예능 프로도 아니고 공정성이 생명인 시사 프로그램에, 그리고 출연자도 아니고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진행자로 등용된 예는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서도 없었던 일입니다.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더니 이게 공정입니까?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을 보고 무엇을 배운 겁니까? 김어준 씨는 최근 자신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방송인 김어준의 다스베이다에서 보수 세력이 지방선거 후 홍준표를 안철수로 교체하려고 한다, 홍준표를 지켜야 된다, 이런 망언을 했습니다. 말로는 적폐청산을 떠들지만 기실은 적폐청산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망언입니다. 적폐청산이 아니라 적폐파리가 목표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인사가 지상파 방송의 진행자가 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